네, 국제뉴스 이 시간 책임져 주시는 선재규 선임 기자 나와 계십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트럼프 전 대통령 5연승 소식으로 출발을 해보겠습니다. 예상대로 나왔지 싶습니다. 네. 사우스캐롤라이나 그 프라이머리인데 60% 정도 지지를 받았고, 그 헤일리는 여기가 자기 텃밭인데도 그래도 한40% 지지가 나왔습니다. 네. 지금 워싱턴 포스트 보도를 보니까 2008년 이후에 현직 대통령 제외하고 이렇게 아이오와 뉴햄프셔, 네바다, 사우스캐롤라이나 이렇게 해서 네 군데에서 모두 승리한 케이스는 민주공화당 통틀어서 처음이다. 뭐 거의 뭐 대세를 굳힌 것 같은데 헤일리는 그래도 슈퍼 그 화요일까지 가겠다. 네. 그 계속 하는데 지금 그 트럼프 캠프 그 공동 매니저가 조금 전에 로이터하고 회견을 했는데요. 그 헤일리에 대해서 물어보니까 헤일리 누구요? 완전히 무시하는 전략으로 그렇게 나가는 것 같습니다. 네. 오전 전승이라는 의미가 또 있을까요? 거의 뭐 대세라는 걸 굳히는 걸까요? 네, 대세 고치고 있는데 지금 네. 또 일각에서는 그 공화당 지지층에서도 본선에 가면은 트럼프 찍지 않겠다. 뭐 이런 아, 또 여러 가지 변수가 많습니다. 그렇군요. 아직은 섣불리 단정하긴 이르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이 5연승을 달리고 있다라는 소식으로 첫 번째 시작을 해봤고요. 자, 다음은 미국, 러시아 유가 상한 제재 강화 얘기입니다. 어떤 얘기죠?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지난 24일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한 지 이제 꼭 2년이 됐습니다. 네. 그것 전후에서 미국도 그렇고 유럽연합도 그렇고 러시아 제재를 또 강화를 했습니다. 미국이 그 나발리 그 의문사에 대한 그런 그 응징 성격도 있고 해서 한 500여 개그 러시아 기업이라든가 개인을 추가 제재한 데 이어서 그 지금 러시아 유가 상한제 지금 계속 적용하고 있죠. 네. 그래서 근데 그게 지금 뭐 그걸 러시아가 계속 회피해서 그 석유를 판다는 지적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그런지 미국 재무부가 러시아에서 제일 큰 국영 해운사도 제재 대상에 포함시킨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이 해운사가 지분을 갖고 있는 걸로 알려진 유조선 14척도 그 제재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실질적으로 더 옥죄인 겁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뭐 정부 공식적으로 발언한 게 뭐가 있습니까? 그 미국 재무부 네. 장관 아데모 재무부 장관 이 사람이 이제 그 제재 뭐 저승사자라는 명명도 아. 가졌는데요. 그 실질적으로 그 이익을 제한하겠다. 그러면서 러시아가 은밀하게 계속 석유를 팔아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제재를 한다는 의미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러시아 원유 수출을 한층 좀 옥죄겠다. 이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이게 2022년 12월부터 시작이 된 걸까요? 그때부터 시작이 됐죠. 네. 그래서 러시아 원유를 배럴당 60달러로 가격을 묻고, 물론 이제 이것도 그 정기적으로 이제 점검을 하겠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네. 그거를 초과하는 거래를 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보험이라든가 금융 수송 부분에서 제재를 가해 왔습니다. 네. 그래도 뭐 러시아는 계속 그 자기들하고 좀 가까운 나라들에 계속 석유를 공급해 왔고요. 네. 이런 가운데 유럽연합도 그 미국하고 보조를 맞춰서 13차 그 러시아 제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우리 눈에 띄는 게 북한 제재가 처음으로 포함됐습니다. 북한 강수남 북한 국방상하고 미사일 총국 또 제재 명단에 포함을 시켰는데 이게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한 유럽연합 대 러시아 제재에 북한이 들어간 게 처음입니다. 아, 또뭐 평양에서 러시아 항구까지 요 얘기도 있네. 이건 뭔가요? 평양에서 러시아 항구까지 북한 측 무기 지금 수출 문제가 계속 국제사회에서 시비가 되는데 네. 거기 관여한 걸로 보이는 러시아 기업하고 개인들도 이번 제재 대상에 포함이 됐습니다. 네. 러시아에 대한 제재 이야기 해봤고요. 관련돼서 다음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푸틴, 위험한 마이웨이다. 러시아가 푸틴이 인공지능 무기화까지 공개적으로 거론하는 등 뭔가 위험 수위를 높이니까 여기에 대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스토리 얘기해 주실까요? 미국하고 유럽연합이 이렇게 제재를 강화를 하니까 뭐 네. 푸틴도 뭐 정면으로 맞섭니다. 지난 금요일이 이른바 러시아 그 조국 수호의 날이라고 러시아 국경일인데 네. 그날 푸틴의 그 화상 연설이 공개가 되었습니다. 거기서 푸틴이 이제 그 인공지능 무기화가 다음 차례다 이렇게 또 아주 그냥 경고를 했습니다. 지금 아시다시피 AI 기술에 대한 물론 효용성에 대한 그런 기대들이 많지만
이게 이제 위험한 부분도 많은데 그래서 그런지 작년 11월 그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때 바이든하고 시진핑이 그 주요 안건에 이 핵무기에 AI 기술이 접목되면 안 된다는 그런 내용도 포함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이걸 푸틴이 건드린 겁니다. 외신이 이 부분을 조금 더 위험하게 보고 있는 이유겠죠. 아시다시피 네. 그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에 러시아가 그때 전세가 많이 불리할 때 푸틴이 핵무기 뭐 쓸 수 있다는 걸 거듭 경고를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맥락으로 이번에 AI 그 무기화 문제도 그런 맥락이 아니냐 하는 그런 지적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또 푸틴이 지난주 목요일에는요. 그 핵무기 탑재가 가능한 그 러시아 장거리 전략 폭격기에 직접 타가지고 또 뭐 위협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러시아 공군이 2027년까지 이 폭격기 신기종을 10기 정도 인도받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우크라이나 공습에도 사용된 걸로 알려진 극초음속 미사일 생산 여기도 좀 확대하겠다. 지금 뭐 푸틴이 이게 실리콘인데요. 네. 이건 뭐 어느 그 미사일 방공망으로도 그 방어가 불가능하다는 그런 평가도 나오는데 이것도 지금 생산을 확대하는 걸로 그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네. 러시아 국방장관도 AI가 통제하는 드론도 우크라이나 전선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렇게 뭐 계속 지금 뭐 강경한 얘기를 합니다. 제재에 대해서 앞서 우리 얘기 나눴던 제재에 대해서는 어떤 얘기가 뭐 당연히 불법이다. 내정 간섭이다. 반발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 유럽연합에 대해서는 러시아 입국 금지 대상 그 유럽 기관 개인 명단을 대폭 확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뭐 구체적으로 어떤 기관이고 어떤 사람이고 뭐 그런 거에 대해서는 공개하지 않아서 조금 궁금증을 높이는 식의 그런 또 심리전도 동시에 전개를 했습니다. 네. 자, 다음 얘기는요. 이 파리 4개국 회의에서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 휴전 또 인질 석방 협상안을 마련하기 위한 어떤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 이런 얘기가 나와서요. 지난 주말에 여기에 대해서 외신들이 많이 나왔는데요. 네. 파리에서 미국, 이스라엘, 이집트, 카타르가 이렇게 협상을 했는데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이스라엘 쪽에서도 굉장히 진전이 있다 확인을 했는데 그래서 이제 오늘 그랬는데 오늘 새벽에 지금 들어온 걸 보면 조금 또 기싸움이 치열합니다. 지금 설리반 그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이 그 CNN하고 MBC 대담에 잇따라 나와서 임시 휴전 기본 윤곽에 합의가 됐다. 그리고 구체적인 내용을 위해서 지금 협상을 계속하고 있다고 했는데 네. 막판 기싸움도 치열합니다.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하마스가 망상에 벗어나야지만 협상에 그 진전이 있고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휴전을 해도 지금 라파 작전을 계속해서 국제사회가 지금 하지 말라고 하는데 그 작전이 다소 지연될 뿐이다. 우리는 지금 완전한 승리의 몇 주 앞으로 다가왔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지 하마스도 오늘 새벽에 외신 보도를 보니까 이스라엘이 진짜 협상 의지가 있는지 의문스럽다 하는데 자주 미국은 계속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네. 중대한 진전이 있었다고 하니까 어쨌든 좀 희망의 마음을 좀 갖겠는데 일단 외신 보도를 보면은 네. 그 하마스가 지금 그동안에 그 철군 그 휴전 조건으로 가장 앞세웠던 게 이스라엘군의 가자지구 완전 철수인데 거기서 조금 후퇴를 한 모양입니다. 그리고 또 그 서로 그 교환하는 그 인질하고 팔레스타인 수감자 문제에서도 조금 여지가 생긴 모양인데 네. 글쎄요. 막판 기싸움이 치열한데 미국은 계속 지금 밀어붙이는 상황입니다. 뭐 언론들은 어떤 얘기들 주로 요 관련돼서 하고 있는 상황인가요? 희망이 있다라고 보고 있는 건가요? 희망이 있다고 일단 네. 봅니다. 지금 그리고 또 팔레스타인 주민 일부도 네. 지금 이제 가자지구 남쪽으로 다 내려와 있도록 했는데 북부로 복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도 아마 인질 협상에 이제 휴전 협상에 들어가 있는 모양입니다. 네. 어쨌든지 새로운 토대가 마련됐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사우디 매체도 그걸 확인을 했습니다. 보면 6주간 휴전하는 게 이제 골자고 그 안에 예.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네. 있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중국과 일본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출 문제를 놓고 비공개 협의를 시작했다. 이런 보도 나왔었군요. 일본 아사히 네. 보도인데요. 지금 기억하시지만 작년 11월 그 샌프란시스코 정상회담 때 시진핑하고 기시다. 그 협상을 통해서 해결합시다 하고 그런 원칙에 합의를 했고 거기 따라서 이제 여러 차례 이렇게
협상이 이어진다는 게 이제 아사히 보도인데 일단은 지난달 협의는 온라인으로 진행된 모양입니다. 네. 일본이 지금 뭐 여기 굉장히 관심이 많은지 지금 아사히 보도를 보면은 외무성, 경제산업성, 환경성, 원자력 규제청, 도쿄전력 관계자까지 일제히 참여를 한 모양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특히 중국 내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그 방류 문제 때문에 여론이 좋지 않아서 그런지 일단 협의하는 자체는 공개하지 않기로 이렇게 양쪽이 합의를 한 모양입니다. 중국이 계속해서 좀 강경한 입장을 보여왔잖아요. 문제는 지금 그 작년 8월부터 이제 후쿠시마 해양 방류 오염수 방류가 시작됐는데 그 직후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했고 아직도 그걸 풀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일본이 계속해서 과학에 근거해서 협의를 해서 그걸 풀자고 얘기를 하는데 뭐 중국은 여전히 그 입장이 확고합니다. 네. 지난 금요일 그 정기 브리핑에서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일본 기자가 이걸 물어보니까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아직도 그 핵 오염수란 표현을 씁니다. 후쿠시마 핵 오염수 방류에 대해서 중국 등이 이렇게 식품 안전, 그다음에 그 민중 건강을 지키는 건 합당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은 얘기를 또 했습니다. 여러 나라들이 실질적으로 참여하고 독립적으로 그렇게 유효하게 평가할 수 있는 장기 국제 모니터링 이거를 수립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그러면서도 중국하고 일본 간의 그 오염수 문제에 관한 소통이 유지되고 있다. 소통을 계속 한다는 입장을 확인을 했습니다. 서로 입장을 계속 얘기를 하면서도 그래도 소통을 계속하고 있다 하는 거 좀 유지를 했고 요 합의도 비공개 협의지만 어떻게 진행되는지 나오는 대로 전해드리겠고요. 자, 다음 얘기입니다. 로이터가 보도한 바인데요. 미국이 IT로 수출하는 쌀에 국제 허용치를 초과하는 비소와 카드뮴 같은 중금속이 들어가 있다. 이게 어떤 얘기죠? 이게 또 미국 미시간 대학이 최근에 보고서를 낸 걸 로이터가 인용을 했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미국이 IT에 쌀을 많이 수출하는데 거기 이제 국제 허용치를 초과하는 비소, 카드뮴, 그다음 중금속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네. 지금 국제 허용치를 뭐 초과했다는 거고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이걸 이제 장기적으로 먹게 되면은 발암 위험, 그다음에 이제 특히 젊은층 같은 경우 심장 질환 위험이 높아지는 걸로 우려가 된다고 미국 대학이 경고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거 보내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이 정도로 그래서 지금 그 미국 쌀을 IT도 많이 수입하지만 이제 일본하고 멕시코 우리도 미국 쌀을 일부 수입을 한 걸 하지요. 네. 근데 여기에 대해 다른 나라에 대한 조사는 하지 않은 걸로 이렇게 미시간 보고서가 지적을 했습니다. 지금 로이터가 미국 식품의약청하고 미국 국무부에 이걸 미시간 대학 보고서를 이제 관련 논평을 요청했는데 즉각 응하지 않은 걸로 나왔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그런데 아동 섭취 허용치도 초과하는 것은 아니다. 뭐 이렇게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좀 다른가 봐요. 아, 그러니까 FDA가 지금 이게 뭔가 하면 아동 섭취 허용치도 초과한다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것도 위험하다는 거고요. 아. 이게 지금 그 1980-1990년대 그때 네. IT가 한번 굉장히 시끄러웠습니다. 그때 이제 IT가 워낙 이제 식량난이 심각하니까 미국이 저관세에 이제 장기 조건으로 이제 상당한 계약을 미국하고 했는데 네. 그래서 이제 IT는 국내 소요되는 쌀의 한 90%를 수입하고 대부분 미국에서 가져오거든요. 네. 그때 클린턴 행정부 때인데 클린턴도 나중에 우리가 이렇게 너무 많이 주는 게 그 IT의 쌀 농사 기반 자체를 무너뜨리는 그런 장기적으로 보면 실책이었다 이렇게 또 후회를 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문제가 된 쌀이 루이지애나하고 텍사스 아칸소에서 재배된 걸로 그렇게 미시간 보고서가 전했습니다. 중금속이 들어있고 FDA의 아동 섭취 허용치도 초과한다. 뭐 이런 조사도 있고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좀 거슬러 올라가면 역사적인 배경도 알아야 되는군요. 네. 다음 얘기 해보겠습니다. 월가 대기업들이 잇따라 탄소 배출 감축을 선언한 이니셔티브이죠. 기후활동에서 탈퇴하는 등 뭐 이런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얘기입니까? 기후위기 관련해서 지난 몇 년 사이에 그 월가 쪽에서도 어떤 그런 기후위기에 대한 어떤 그 경각심 같은 게 많이 커졌죠. 네. 그래서 이른바 ESG, 그 환경, 사회, 정부 이런 그런 투자에 대한 관심들이 커졌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그때 월가에서도 이른바 그 탄소 배출 감축에 관한 그 기후활동 100 뭐 이런 그 이니셔티브 같은 게 이제 출범했고 그때 월가 기업들도 많이 들어갔습니다. 한 700개 기업 정도가 들어갔었는데 이게 2017년에 출범을 했는데요.
그러다가 최근에 이게 슬금슬금 빠진다는 겁니다. 기업들이요. 네. 네. 그 미국 경제 금융 전문 매체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저런 걸 보니까 JP모건, 핌코, 블랙록, 스테이트 스트리트 같은 아주 월가에서 제일 큰 대형 기관들이 최근에 슬금슬금 탈퇴하거나 참여도 대폭 줄인 걸로 그렇게 보도가 됐습니다. 네. 어떤 배경이 있을까요, 여기에는? 처음에는 어떤 뭐 이런 환경 문제라든가 도덕적인 어떤 그런 문제 때문에 책임감도 있고. 예, 그래서 네. 이제 여기에 대한 그런 참여들이 많았는데 역시 이것도 트럼프하고 연계가 되는 모양입니다. 아. 비즈니스 인사이드 보도를 보니까 네. 트럼프 재선 가능성이 제기가 되니까 월가 쪽에서 그리고 이제 공화당 쪽에서 니들 그런 식으로 하면 가만 안 둘 거야 하는 식의 자꾸 압박을 해서 그런지 월가가 좀 주춤하는 것 같다는 겁니다. 좀 정치적인 배경이 있는 것 같다. 예. 네. 그래서 지금 이런 게 월가의 친환경 노력을 위축시키는 요소로 부상했다는 지적입니다. 네. 다음 얘기입니다. 월가의 분석 또 하나 좀 보겠습니다. 인도 증시 2030년까지 뭐 어마어마한 성장을 할 것이다. 이런 분석이 있습니까? 저는 뭐 인도가 최근에 여러 분야에서 상당히 주목을 그렇죠. 받습니다. 네. 지금 그 비즈니스 인사이더가 미국 투자은행 제프리스 보고서를 인용을 했는데요. 지금 이제 인도 증시가 한 4조 3천억 달러, 세계에서 다섯 번째인데 지금 이 추세면은 2030년까지 두 배, 10조 달러 정도 늘어날 거라는 그런 전망을 했습니다. 10조 달러요? 네. 네. 그래서 지금 지금 지난 20년간 인도 증시가 한 연간 한 10% 수익률을 기록을 했는데 이 추세면은 앞으로 한 5년에서 7년 사이에도 거의 그 정도 수익률이 이어질 것 같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이제 신규 상장 같은 것들도 뭐 인도 증시 그래서 이제 인도 증시 가치가 거의 한 10조 달러가 될 거다. 그래서 더는 글로벌 투자자들이 인도 증시를 무시하기 힘들 거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이제 중국이 약간씩 경제 성장 쪽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대안을 찾고 있잖아요. 인도가 이제 어떤 그 중국의 그 대신 어떤 그 생산 기지로서도 네. 관심도 갖지만 이제 지금 주식 시장 부분에서도 이제 어떤 중국의 이런 어려움 때문에 상대적으로 어부지를 보는 것 같다는 분석도 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금융 시스템 개혁 같은 것도 나름 이제 인도가 추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정학적 여건도 물론 인도도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상대적으로 낫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업 환경이라든가 서비스 수출을 인도 그 정부가 아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여러 가지 것들이 이제 어떤 글로벌 투자자들의 관심을 받는다는 겁니다. 네. 인도 뭐 GDP도 보니까 지난 10년 뭐 연평균 7%니까 뭐 아주 압도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프리스는 4년 안에 인도 GDP도 한 5조 달러 정도. 그래서 일본하고 독일 대치고 미국, 중국에 이은 세계 3위 경제 대국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내다봤습니다. 네. 인구 구조도 뭐 생산 가능 인구, 특히 젊은층, 예, 그렇죠. 그렇다고 그다음에 네. 거버넌스 개선 같은 것들도 그래서 이런 것들이 모두 순풍으로 작용할 거라고 봤습니다. 알겠습니다. 경제 관련된 얘기 좀 더 해보면요. 버크셔 해서웨이 실적이 발표가 됐는데 좀 잘 나왔나 봅니다. 지난주에 발표가 됐죠. 네. 뭐 영업이익도 그렇고 뭐 굉장히 실적 좋습니다. 지금 보니까 이제 특히 버크셔의 그 현금 보유 작년 말 기준으로 해서 1676억 달러 우리 돈으로 한 223조 3천억 원이 넘습니다. 네. 역대 최고입니다. 현금 보유액이 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는 게 눈에 띄고 이게 발언이 좀 화제가 됐는데 지금 뭐 투자할 데가 없고 그렇죠? 대박을 기대할 만한 건 없다라는. 버핏이 이제 주주들한테 연례 네. 편지 보냈죠. 이게 이제 항상 월가에서 주목받는데 네. 이제 돌아간 그 자기 그 뭐 그 먼 거죠. 그 이제 회고하면서 이제 그 보유 현금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버크셔 해서웨이가 일반 통념상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보다 훨씬 많은 현금하고 미국 국채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서 이게 우리가 극도의 재정 보수를 하는 게 우리의 그 서약이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서도 이제 이 많은 돈을 어떻게 운영할지가 이제 관심인데 네. 앞으로 큰 성과를 낼 수 있는 대상 기업이 별로 없다 이렇게 또 내다봤습니다. 특히 미국에 몇 개 남지 않았고 그나마도 우리를 포함해서 월가에서 계속 부지런히 주워왔기 때문에 기회가 많이 줄어들 거다. 그리고 특히 미국 바깥에는 기본적으로 그런 유망주가 없다. 아, 이건 단언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앞으로 버크셔 해서웨이가 눈이 휘둥그레질 만한 실적을 내는 게 대체로 가능하지 않다. 그러니까 너무 그게
기대하지 말라는 식의 조금 좀 제동을 걸었습니다. 관련돼서 블룸버그 분석도 있는데요. 블룸버그도 비슷하게 네. 봤습니다. 지금 버핏이 지난 몇 년간 대규모 인수 합병 거래를 성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그래서 그 매력적인 대안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최근에 자사주 매입에 많이 의존을 해왔다는 점을 상기시켰습니다. AP도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버핏이 주주 편지에서 작년에 버핏 성공을 자기네 성공을 재검표했다. 네. 그러면서 월가에도 너무 들뜨지 말라고 경고했다. 이렇게 또 진단을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그렇군요. 버핏의 투자 방향은 항상 시장에 좀 주목을 받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그 세부적인 내용들 또 의견들이 주목을 받았군요. 그 내용까지 함께했습니다. 국제뉴스 선재규 선임 기자와 함께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